안녕하세요, 스카이워커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매비게어2 조종기 태블릿 거치대를 자작해본 영상입니다. 본 영상은 닷땡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절약의 의미로 제작하였고 개인적으로는 테스트 결과 기성품보다 더욱 견고했습니다. 준비물은 스마트폰 스탠드 1개, 헤어 고무밴드 1개가 필요합니다. 다땡수에서 각각 1,000원씩 구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스마트폰 스탠드는 3가지 종류가 있을 텐데요. 검지손가락 크기의 스탠드를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에서처럼 고무밴드는 굴곡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집에 남아도는 밴드를 사용했습니다. 분리된 스마트폰 스탠드와 고무밴드를 조종기 안테나에 연결하는 모습입니다. 고무밴드 연결 방법은 제 나름대로의 방법이기 때문에 각자의 맞는 방법을 찾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드디어 10초도 안 돼서 태블릿 거치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태블릿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 태블릿은 10.1인치 태블릿입니다. 흔들어 보니까 어느 정도 유격은 있지만 그래도 꽤 탄탄한 모습입니다. 고무밴드를 두 겹으로 하면 더 탄탄할 것 같습니다. 간단한 게 좋으신 분들은 고무밴드 두 개를 설치하셔서 사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조금 더 견고하면서도 완성도가 높은 것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추가되는 부품은 다땡소에서 2,000원짜리 스마트폰 스탠드를 하나 더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구입한 스마트폰 거치대에서 거치대만 따로 분리합니다. 플라이어 두 개를 사용하여 보시는 바와 같이 90도로 꺾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안테나와 간섭이 되지 않도록 금속 부분은 절연 테이프로 감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볼트가 체결되는 부분을 안테나 안쪽으로 결합하는 장면입니다. 체결된 부분을 위로 당기면 고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볼트가 헛도는 장면입니다. 헛돌지 않도록 볼트 안쪽에 손으로 고정을 한 후 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당겨보면 안테나와 결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안테나가 파손될 수 있으므로 적당히 조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 1에 사용했던 거치대를 양쪽을 적당히 벌려 주신 후 안쪽으로 감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체결 부위를 손으로 눌러주면 고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법 2의 거치대가 완성되었습니다. 기성품 같은 완성도가 느껴지죠? 참고로 사용하실 태블릿은 젤리 커버를 사용하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E2C 케이블을 연결하여 매빅 에어 2의 기체와 연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사용하는 C2C 케이블은 충전과 데이터가 겸용으로 사용되는 케이블입니다. 온라인 검색에 매비게어2 액세서리 C타입 케이블이라고 검색하면 검색이 되실 겁니다. 매비게어2 기체와 정상적으로 연동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일 비 소식에 안전 관리 잘 하시고 몸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